네, 다음 기업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아시아 최대 제약사죠. 다케다 제약 출신을 고위 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큰 틀에서 고속 성장 중인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의 동력을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다케다로부터 영입했다는 임원이 누굽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에 이 다케다 제약 출신인 데이비드 리를 영입했습니다. 다케다 제약은 일본 최대 제약회사로 매출액 기준 세계 10위권 내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알려집니다. 데이비드 리는 삼바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 팀장을 맡게 됐고요. 직급은 상무입니다. 해당 팀은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과 위탁 생산 등을 의뢰한 고객사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인데요. 데이비드 리는 미 명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분자 세포 생물학을 전공했고, 다케다 제약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관리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네, 이 인물을 영입한 배경은 뭡니까? 네, 삼바가 사활을 걸고 있는 CDMO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삼바 관계자는 영입 배경과 관련해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동 신약개발 중인 다케다 제약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영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일본 다케다 제약과 급성 췌장염 치료제 신약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에피스에겐 유일한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